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실배 그럽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6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함의 침몰에 보복을 위해 미사일 공격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실시하였습니다. 특히나 드론 공장이라던가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라던가 이번 모스크바함 침몰과 연관이 깊은 시설이나 도시의 미사일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이러한 미사일 공습은 전황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미사일 공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때까지 보여줬던 것을 보면 정보력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곧 돈바스에서 대규모 결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투 한 번으로 전쟁의 향방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부 우크라이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대규모 기계화 기동을 했었던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러시아군은 기계화 작전을 주로 쓰는 군대이기도 해서 이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야전에서의 전투를 하면 양과 질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가전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로도네츠크, 루비진에, 리시찬스크, 슬로바스크, 크로마토르스크, 포파스나로 이어지는 긴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이 방어선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시가전이라는 것입니다. 전차가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전차 야전만큼 쓸 수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든 시가전으로 유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라스푸티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주요 도로로만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전쟁 초기 때처럼 게릴라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어떻게든 주요 도시를 함락시켜야 합니다. 또 지난번처럼 도시를 우회하고 공격을 했다가 후방에서 공격을 받고 병력이 다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하르키우와 이즈음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키이우 지역에서 썼던 부대들을 일부 이즈음에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즈음은 계속 병력이 증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6 제병연합군, 제20 제병연합군, 제1 근위 전차군, 제35 제병연합군, 제36 제병연합군이 증원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곳에 집결한 병력 수는 총 22개 BTG인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이지음 지역에서의 실제 전투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슬로반스크 도로를 따라 도보겐스켄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탐색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공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주입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 루비진에, 포파스나에 대한 포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나 4월 15일에는 포파스나에 대한 소규모 전술 공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지속해서 해당 도시들에 대해 포격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도시의 인프라와 주요 전략 자산들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시리아 전쟁 때 러시아군이 많이 썼던 방식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브디브카 지역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디브카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아브디브카는 N20 고속도로가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 슬로반스크 지역이 나옵니다. 슬로반스크를 공격하는 북쪽 축선과 아브디브카를 공격하는 남쪽 축선이 하나로 만나면서 10만 명이 있는 이 지역을 포위한다는 계획이죠. 그래서 루비진에와 포파스나는 계속 동쪽 축선에서 공격을 이어나가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요. 현재 러시아군은 어떻게든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16일 마리우폴로 느리지만 강력한 진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침러 반군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던 마리우폴 해변을 함락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마리우폴 공업지대에서의 전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제12 작전여단의 HQ를 점령한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침러 반군은 해안선을 따라 계속 이동하여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아조프스탈 공장에 남아 계속 항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러시아군은 여기에 투폴레프 22M 폭격기를 끌고 와서 폭격을 해버리기로 했습니다. 아예 화력으로 밀어붙여서 저항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끝내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18일에 민간인도 못 나가게끔 마리우폴을 봉쇄한다고 발표하였고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아주프스탈 공장은 냉전 시기 핵전쟁을 위해 설계된 건물이기도 해서 지하 갱도가 미로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을 다 부순다고 해도 지하에서의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들은 이 지하에 숨어서 계속해서 항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좋은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러시아 제8연합군 부사령관인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 프롤로프 소장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전사했다고 합니다. 8번째 장성 사망자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